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옷 이뻐요? 예? 저 셔츠를 자주 좀 입을까요? 화사하니 이뻐요? 어, 고맙습니다. 예. 밝은 옷이 잘 맞나 보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는 좀 놀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이거 마우스 왜 선이 있니? 수면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좀 해놨는데 8%더라고요. 좀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30분 충전했어? 아마 한 지금 아이 그러면은 충전 다 됐을 거야. 무선 마우스 돈 주고 비싸게 사놓고 유선으로 쓰는 사람이 어딨니? 27%밖에 안 됐네? 미친 거 아니야? 와... 27%면 괜찮아. 방송 하루 할 만큼은 돼. 아, 이제 안경 좀 닦아야겠다. 아, 만사 귀찮아하고 병원 갈 때까지 이제 깨이고 그러고 저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또 마우스는 왜 또 이래? 마우스 왜 이래? 단축키가 아예 안 먹혀. 뭐야? 이거를 됐다. 잘 된다. 안경 좀 닦고. 아, 저 셔츠를 자주 입을까 봐요. 목이 짧아가지고 셔츠 입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막 교복 입고 그럴 때 셔츠 안 입으려고 그랬었어. 목이 개 짧아. 예. 됐네요. 얼굴도 밝게 나오고. 저는 제 얼굴이 오늘 마음에 드네요. 예.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자, 일단 녹화. 네,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제가 방송을 한 3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정도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이랑 떠드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약 자그마치 별풍선이 2만 6천 개 정도? 그리고 또 유튜브 풀 영상을 보니까 댓글도 많이 달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응원을 많이 해줘갖고 예, 슈퍼채팅도 10만 원이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되게 어안이 벙벙해요. 왜 이렇게 벙벙해요? 제 어안이. 예. 아니 좀 놀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준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까지 날 응원해준 사람들이 많다고? 아직 세상 조금은 살만한 걸? 약간 그런 걸 느꼈어. 예. 뭔 일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좀 저 여러분들이 좀 심금을 울렸나요? 예. 아니 진짜 어제 그 했던 거 보니까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보니까 코트 지켜 하고 누가 이렇게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슈퍼챗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저를 좀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또 열심히 또 방송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야죠. 인류애를 충전했어요. 꼭 별풍선을 쏴야만 인류애가 충전되냐, 코트야?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어? 세상 물정을 그런 식으로 꼭 물질적으로만 충족이 돼야 되는 거니? 네! 맞습니다. 제 마음은 물질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예. 말로는 누구나 할 줄 알죠. 말로는 뭐, 몇 년, N년 차 팬입니다.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어요.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예. 뭐, 의미가 없죠. 말로만 하는 거는. 예.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 우리 개동스. 어서와. 내일은 꼭 갈게요, 병원을. 왜냐하면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방송 안 할 때. 그래서 아니 기침을 안 하니까 나은 줄 알았는데 오늘은 꼭 가야겠네. 이게 지금 말을 하니까 이제 또 기침이 계속 또 튀어나오네.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제 증상이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둘 중 하나예요. 예. 네. 시작은 감기로 왔고 폐렴 혹은 그 천식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천식 같아요. 왜냐면은 천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관지가 이렇게 가끔씩 빡 좁혀 들어오는 느낌? 간지럽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가래랑 이렇게 콧물이 계속 나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천식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코바오 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한 건 병원 가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했어요. 그 여러분들께서 뭐 저 종합 검진도 좀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 검진도 받기 위해서 인하대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은 적어도 한 달 전 정도에 예약을 잡아놔야 날짜가 잡혀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올 거예요. 일단 오늘은 그거만 넣어놨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내과를 다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근데 뭐 어제보다는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 기침량에 비해서 오늘 확 현저히 줄어든 게 좀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또 확 또 기침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 그 오늘 그 테무 광고 유튜브에다가 올렸습니다. 테무강 한 거 영상 올렸는데 광고 그 계약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가 좀 일을 할 때 돈을 받고 해야 되지 않겠니? 영상 찍어갖고 컨펌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케이 승인이 떨어졌으면 돈부터 입금이 됐을 때 그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미리 올려놔야 돼? 했더니 랄프가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해외에서 송금하는 거라서 2주가 걸린대. 일주일에서 2주가 걸린대. 그래서 나는 지금 초조해요. 하도 그 사기가 많아갖고, 예. 광고 그 좀 비용을 또 뜯기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약간 좀, 근데 계약서도 작성하고 다 했기 때문에. 계약서도, 랄프 왈은 이제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기 먹을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보려고요. 예, 믿어보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러니까 그거 같아. 대행사 같은 느낌이고 이 대행사가 일을
할 때 이제 우리 영상을 받아갖고 위에다 전달하고 위에서 오케이 승인하면 이제 그게 돈이 온 데까지 좀 걸리고 하니까 중간 다리 역할 같은 느낌 같아. 내가 봤을 때 본사 직원이래? 테무 본사래? 테무 코리아 본사 마케팅 팀이야. 그럼 좀 쩐을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해놓고 아 영상 괜찮네요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바로 계약금 전달해주고 그러는 게 좋지가 않을까. 예,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고. 그냥 해본 말이에요. 예. 그냥 해본 말이에요. 야, 그 어제 오시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강영욱 이거 여론이 뒤집혔다 그러네. 근데 어차피 내가 어제 오시했었어도 강영욱님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크게 세게 하지 않았을 거야. 웬만해선 중립적으로 하지. 뭐가 좀 이렇게 심증이나 이런 것들만 있고 물증이 없을 때는 막연한 주장만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거든. 그때는 이제 저도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론이 뒤집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여론이 뒤집혔는지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영상을. 예, 자느라 못 봤습니다. 예. 중립기어 승이야? 그런 듯 해요. 예, 그런 듯 합니다. 근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람들 그냥 뭐 누가 이랬다더라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냥 멍석말이 하고. 예. 그게 약간 좀 DNA에 심어져 있는 것 같아. 우리 조상님들도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낫이랑 홈이랑 부지깽이 들고 멍석 탁 말아가지고 김밥 말듯이 말아가지고 흠씬 두들겨 패고. 예. 죽으면은 그냥 묻어버리고 아니면은 그냥 뭐 어디 쫓아내버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약간 우리한테까지 전달된 것 같아, 사이버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되게 관심있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되게 관심있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도 코트야 강영욱 봤어? 그랬는데 사실 뭐 크게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뭔가 놀랍지도 않더라. 예. 그리고 뭐 황철순 직맨 그 황철순 아저씨 그 뭐였더라? 내연녀? 예, 역캠 중에 뭐 내연녀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뭔 말이야 그거는? 그것도 봤어. 누군지 모르겠어. 여기 BJ라더만. 아프리카 아니겠지? 아프리카면 어쩔 거야 근데. 아 근데 약간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그 역캠들이 종종 있어요. 예? 가정을 파탄내는 역캠들이 종종 있어. 물론 일부지만, 그렇게 봐선 안 되겠지만, 존중해야 하지만은, 가정 파탄내는 일들이 꽤나 많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황철순 검색하라고? 아니, 안 볼래요. 예, 안 볼 거고 이따가 정리를 좀 해놓고 그러고 가는 걸로 하시죠. 예. 이따가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풀 영상 3시간짜리인데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딱 토막 쳐가지고 이렇게 내용들 다 넣어놓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예. 랄프가 좀 잘했어요 어제 정리를. 훈련상 정리.
아니 이런 오프닝 같은 경우는 좀 영상 하나로 좀 올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아, 병원 갈 걸 그랬네. 젠장할. 말하니까 바로 기침 튀어나오네. 방송할 때 말을 안 하니까. 그죠? 기침 거의. 예. 거의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야, 나 다 낫나 본데? 병원 제껴도 되겠는데? 그랬어 오늘 자기 전에. 한 우리가 7시까지인가 깨 있었거든. 랄프한테 얘기했지. 야 랄프 병원 제끼자 그냥. 기침 안 하잖아 그랬는데. 거짓말같이 또 기침을 하네. 예. 야, 오늘 무조건 가야겠다. 그냥 잤어요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게임 좀 하다가 가겠다 했잖아. 그 따뜻한 거 저 남았니? 네 있습니다. 하나만 더 타도 줘봐봐. 어제 확실히 그 따뜻한 거 뜨거운 거 먹고 나니까 좀 많이 좋아지긴 하더라고. 아 이거 옷을 태몽에서 몇 개 샀어요. 예. 네. 집에서 그냥 좀 막 입을 수 있는 옷이 뭐가 좀 있을까.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조만간에 또 저 베트남을 가잖아요. 비엔남을. 비엔남이 무지하게 덥대요. 그래가지고 옷을 좀 샀습니다. 예, 태무깡을 좀 했어요. 아니 진짜 너무 좋아. 폴리에스테르 재질 100%로 돼 있는 티셔츠도 뭐 한 만 원, 12,000원 막 이러니까 괜찮아. 얇은 재질로 돼 있는 여름용 옷. 태무 주문하면 언제 와요? 빨리 와요. 예. 저는 이제 택배를 시켜놓고 오랫동안 기다리질 않아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뭐 기다림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와. 알아서 오기 때문에 막 그런 뭐 기다림에 대해서 막 언제 오지 언제 오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없어. 그만큼 간절한 물건이 없어서겠지. 언제 오겠지 이러는 거. 네. 뭐. 전자기기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맞아. 키보드 같은 것도 하나 주문해놓고. 맞아 맞아. 키보드는 기다리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베트남 어디로 가나요? 몰라요. 모르고 진짜 몰라. 진짜 모르고 이제 몰라. 호치민을 가는지 하노이로 가는지 모르겠어. 내가 짜는 게 아니라서. 어제 영상 찍으러 가는 거니까, 영상 찍는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갔다 오고 나면은 그때 이제 보시면 되겠네. 쌀국수 많이 먹고 오라고요? 뭐 현지에서 먹으면 맛있나? 쌀국수가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니야? 나는 일본 뭐 우동이 그냥 그렇게 맛있다고, 라면이 그리 맛있다는데 모르겠더라고. 신라면이 더 맛있어 내 기준. 현지 쌀국수 맛있어요. 저렴하고. 고수 환장해요 저. 저 고수 미쳐버립니다. 그 어떻게 저기라냐면은 저 고수를 먹을 때 나는 이제 샤브샤브 집을 가요. 샤브샤브 집을 가가지고 그 라이스 페이퍼 있고 각종 이제 야채 이렇게 통에다 넣어놓고 하는데 저는 고수 가면은 항상 바닥 내버려. 예. 저는 이제 고수 그냥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해서 국에다 넣어 먹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생으로 쌈에다가 막 싸서 먹고 그걸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고수를 항상 가갖고 동네 버려요. 예, 고수 환장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맛있더라니까. 향긋하고. 아마 고수 못 드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봐봐. 싫은 게 싫은 걸 싫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싫은 거를 계속 어거지로 받아들여봐. 그러면 그게 좋아져. 뭔 소리인가? 진짜 난 고수가 그랬어. 고수 냄새만 맡아도 막 겨드랑이 냄새 난, 아니 무슨 뭐 비누 냄새 난다, 무슨 야 이거 무슨 냄새냐 하면서 엄청 싫어했는데, 쳐다보는 것도 싫어했는데 그냥 계속 먹어봤더니 괜찮더라. 어, 괜찮아. 왜 먹는지 알겠더라. 이해가 하고 싶은 거야. 먹는 걸로 있어서는 못 먹는 거에 대한 그거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 입장에서. 아니 뭔 맛으로 먹는 거지 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소주 맛도 그렇잖아. 소주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모르고 이제 딱 성인 돼가지고 먹었을 때 술 맛을 솔직히 10대 때 뭐 알겠냐고. 그래서 아 이걸 왜 먹지 왜 먹지? 분명히 뭔가 먹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음식들을 먹고 왜 먹는지 이해를 다 했어. 근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는 딱 하나야. 아, 민트초코. 어저께도 얘기 나왔지만 민트초코는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 아무리 먹어봐도 딱 그 지점에서 못 벗어나더라고 내가. 어, 계속 먹다 보면은 일정량 이상 뭔가를 먹다 보면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 지점을 돌파하거든. 돌파가 되면 나중에 뭐 찾아서 먹게 되고 또 그렇게 돼. 마치 고수처럼. 근데 민트초코는 아무리 먹어봐도 그 지점에서 못 벗어나더라고 항상. 취두부는 솔직히 음식이 아니잖아. 야 취두부가 음식이냐? 취두부는 음식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두부가 두부를 썩힌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코트님 홍어는 음식인가요? 홍어는 음식 맞아. 홍어는 그 안에 그 깊은 맛이 있거든. 홍어는 난 취두부랑 홍어랑 둘 중에 하나 먹는다면 난 홍어.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 아니 그렇잖아. 중국 음식이잖아. 그 어원이 중국에서 왔잖아. 취두부 자체가. 두부를 그렇게 막 삭혀서 먹는 게 오늘 옷이 이렇게 아저씨 같냐고? 그건 제가 아저씨라서 그런 거예요. 아저씨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아재 옷이 되는 거죠. 술의 스트리밍 음식인 거 아닌가요? 그런 지역에서 정말 얼마 먹지도 않는 소비가 거의 안 되는 그런 걸 갖다가 홍어랑 같이 이렇게 놓기에는 나는 홍어한테 좀 미안하다. 어, 그런 느낌이야. 어, 홍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아, 홍어는 아직까지도 뭐 잔치 뭐 그리고 뭐 흔하게 접하기도 힘들고 비싸요. 어, 홍어는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무침도 있고. 어, 아 홍어 무침 맛있지. 아이고 이따가 먹방을 좀 할게요. 먹방을 하는데 막 오랜만에 뭘 시켜 먹을까. 오랜만에 이따가 먹방을 해봅시다. 예. 족발보쌈. 안 그래 족발 생각하긴 했는데 좀 너무 헤비하고. 너무 헤비하고. 이따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구만.
아프면서 죄송합니다. 아유. 잠을 쪼개서 자니까 푹 안 자고. 네, 디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허중이 뉴스는 뭐예요? 밖에 모르는 얘기들을 해대시는 거예요. 디아 시즌 5 나오면 다시 망할 가능성도 있는 거냐고. 아, 허중이가 아니라 호중이, 김호중이. 예. 호중이. 예. 김호중. 근데 나는 뭐 굳이 우리 방송에서까지 막 아우 나쁜 놈, 개새끼, 아우 쓰레기 같은 놈, 쳐 죽일 놈 이렇게 욕하는 거는 솔직히 그냥 그래. 어, 굳이? 라는 생각이 들고. 트로트 팬들이 그 팬덤이 워낙에나 그 결속력이 강하다 보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10대에서 30대 정도의 그 나이대에서 바라는 윤리적 그 도덕성 이런 것들의 그 기준이 워낙에나 높이 있고,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윤리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뭔가 이제 이런 스타들한테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명인들에게는. 근데 이제 중장년층, 어리면은 40대, 대부분이 5, 60대, 7, 80대 요런 중장년층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트로트 업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황영웅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뭐 크게 타격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근데 황영웅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만 나온 거지, 막 그래도 뭔가 조금 결이 살짝 다른 이유는, 김호중 같은 경우면은 사실 임영웅 바로 밑에 라인이란 말이야. 임영웅이 최고 전업이면 그 임영웅 바로 밑에서 이제 조금 그 안에서 좀 경쟁을 하는 몇 안 되는 트롯 남자 가수 한 세네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트로트 남자 가수 인기, 뭐 인기도 이런 걸로 보면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봐, 김호중이. 그러니까 그 정도 입지에 있기 때문에 황영웅이랑은 조금 약간 결이 다르지 않나. 그리고 뭐 얼마 전만 해도 관찰 예능에도 나왔었고 이런 거 보면은 김호중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타격이 황영웅보다는 더 크죠. 예. 이 돼지 새끼 아직도 방송하네. 감사합니다. 예. 가끔 저런 채팅도 있어야지, 여러분들. 예. 가끔 저런 채팅도 있어야지. 아이, 김오지? 인접 시청료 완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장사하고 있는 식당에,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는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괜히 문 한번 열어놓고 두리번두리번 장사하네? 아, 사람들이 또 앉아있네? 아이씨, 이러고 나가네. 예. 무슨 심리냐고, 저거? 저 심리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 권선징악의 이제 뭔가 좀 초라한 모습이 좀 보고 싶은데, 초라한 모습보다는 그냥 자기 팬들이랑 방송 잘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얼마나 분탕러들이 있죠. 예. 이게 저 심리를 알기 때문에 굳이 뭐 신경 안 쓰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구라친 게 워낙 많았었잖아요. 그죠? 예. 구라친 게 워낙 많았어갖고, 뭐가 많네. 막 김호중, 강영욱, 예. 서울역. 칼부림. 황철순. 뭐가 많아요? 피식대학도 타격이 크네. 아직도 이해가 안 가, 피식대학은. 그 정도인가 싶어. 예. 영양 사람들 제외하고서는 발언에,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내가 피식대학 좋아해서 그런가 봐. 아, 30대가 칼부림 예고했어요? 그렇구만. 그렇구만. 오킹님도 뭐 복귀한다는 뭐 그런 글도 있네 보니까. 그렇구만. 옷이 되게 화려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네. 아, 패션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색 있는 옷을 많이 입을게요. 예, 네, 화사하니. 오늘 방송하기 싫은 텐션이네 이러는데,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나에게? 김호중은 넘어가자. 너무 많이 떠드니까 사람들이. 강영욱이 있고, 징맨, 황철순.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분.
뭐 좋은 소식은 1도 없네. 방송 패션은 우리가 올리는 거다라부터 시작한 다시. 에? 왜요? 아니 뭐 좀 보고 있었어. 뭐 좀 보고 있었어. 어. 왜? 아. 어, 조용히 있어서 좀. 어. 묻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어제 많이 터졌으니까 오늘 뭔가 건강한 조정을 원하는 것 같아. 방송 자주 보는 팬들은 어 아니 뭐 본의 아니게 일주일 동안 쉬긴 쉬었지만은 와가지고 어제 잠깐 이렇게 생존신고 방송하는데 별풍선도 많이 받고 어? 그랬는데 오늘까지 내가 안 싸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인드. 예. 뭐 이미 팬심에 대한 그런 건 많이 어제 충족을 하고 또 어제
방송했던 거 풀영상에 올라간 걸로 누군가가 또 슈퍼챗 또 10만원 쏜 것도 있고 한데, 아니, 너무 행복해지면 안 되잖아. 너무 배불려주면 안 되지 않나? 좀 건강한 조정을 해야겠다. 나부터 안 싸야지? 이러는 거 아닌가? 응? 그런 건강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코트 너의 말도 맞지만 이런 말도 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물이 안 들어오는데 노를 저어요. 예. 물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노를 적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써보자. 뭐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 이 사람은. 글삭. 아니 어떻게 링크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URL 한 줄 딱 남겨놓고 그러고. 카페 봤어 카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좀 이따가 할 거 좀 정리를 조금 해놓으려고 그거 보고 있었어요. 오늘 방송 던졌냐고? 뭐 왜 방송 던졌냐고. 아니 내가 얼마나 좀 침묵했다고. 왜 괜히 호들갑 떨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저번에도 보내라고 그럴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보니까. 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뭔가 자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떠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자꾸 건드네.
죄송해요. 옷 얘기 말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리를 제가 자꾸 안 던져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예, 오늘 제가 좀 가만히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냥 어떻게든지 억지 오디오를 채팅으로도 채우시네. 예. 그냥 말 이어붙이려고 이제 좀 별안간 노력들을 하시는데. 아니면 내가 얼마나 그 튀는 옷을 샀다고 오늘 다 옷 얘기만 계속 하냐. 어? 셋업이야 셋업. 바지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얀색 티셔츠 입고 그냥 이렇게 반팔 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그냥 여름 옷차림이지 뭐. 평소 안 입던 걸 입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산 건데. 예. 오늘 OTT 월드컵 그리고 저 제 학생 기록부 이거 볼게요. 초등학교 거는 왜 없는지 모르겠네. 아무리 봐도. 제가 그냥 저 TV를 보다가 학생기록부를 이렇게 떼가지고 보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 했더니 검색해보니까 되게 쉽더라고. 정부24에서 본인 인증하고 자기 학생기록부 그 기록들 예 그거 조회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몰랐어. 예 몰랐어. 그래서 그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됐어요. 제 모든 기록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모든 기록이 다 있더라고. 예.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많이 옮겨 다녔어. 제가 이제 목포에서 살았었어요. 고향이 목포야. 태어난 곳은 광주의 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갖고 목포로 이사를 하고 그러고 이제 리라 유치원을 다녔어. 리라 유치원. 예. 그때 모습이 사진으로 있죠. 리라 유치원 다녔을 때가.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리라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진짜,
이게 사진 자체를 디지털화 시킨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사진 앨범에 있는 거를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이렇게 올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몇 살 때인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언제 찍힌 건지도 모르겠고. 리라 유치원을 다녔었고 그러고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죠. 초등학교 때는 정부 24에서 그 뽑으려고 하니까 아예 안 나오더라고. 초등학교 때는 그냥 사진 한 장밖에 없네요. 예, 사진 한 장밖에 없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그것도 2학년? 한 1, 2학년. 저학년 때. 이때밖에 없는데 참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올라갑니다. 중학교를 가는데 처음에 초등학교 때 그 상동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다니다가 이사를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학을 가고 중앙 초등학교 때로 가 중앙 초등학교로 가 갔다가 다시 상동 초등학교로 다시 맞아 상동 초등학교에서 중앙 초등학교로 가고 졸업을 했는데 그거는 아무리 조회를 해도 안 띄어지더라고. 희한해. 중학교로 입학을 하는데 이제부터 재밌어져요. 사진이 아 너무 그 앳된 그 사진이 있어갖고 중학교 이제 기록을 좀 봅시다. 자 중학교 이걸 이제 뭐라고 하지? 학생 기록부? 생지부 코트 생지부 컨텐츠 생기부 생기부 컨텐츠 봅시다. 이거를 좀 이렇게 줌을 못 때리나? 줌은 못 때려? 컨트롤 누르고 휠을 한번 당겨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사진 봐. 이게 내. 근데 이때는 머리를 이렇게 스포츠 머리를 했어야 됐어. 처음 보는 사진이지. 처음 보는 사진. 아니 나는 그리고 그 기억이 나더라고. 여기 지금 담임선 1학년 때 담임선생님 2학년 때 담임선생님 3학년 때 담임선생님 이름이 기억이 다 나. 이제 얼굴도 기억나고. 그러니까 한동안 너무 잊고 살았다가 이제 내일모레 이제 제가 40대인데 87년생인데 번호도 기억나. 심지어 맞아 나 중학교 1학년 때 17번이었지 14번이야 31번이었지 예. 이거 번호 보면은 이 당시에 38번 42번 이렇게까지 있었어. 한 반에 인적사항 나오네요. 학적사항 예. 2000년 2월 15일 목포 중앙초등학교 졸업해서 2000년 3월 14일 목포 영화중학교 제1학년에 입학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중학교는 이제 쭉 다녔다. 출결 상황을 봅시다. 출결 상황. 출결 상황이 질병으로 1학년 때 한 번, 사고가 세 번. 지각의 뭐 질병 때문에. 조퇴 질병 때문에. 요때 뭐 아팠나 봐. 기억이 잘 안 나. 2학년 때 6일을 쬐었구나 학교를. 요때 PC방 갔나? 요때 피방 갔던 것 같은데. 학교 쬐는 게 재밌었어. 무단으로 6일 동안 결석을 했어요. 왜 이런 거 안 나오지? 신체 발달 상황은? 없던 애초에? 네. 궁금했는데, 너무 궁금했는데. 왜 이런 건 안 남지? 담임 선생님이 안 넣어주셨나 봐요. 했던 거 같은데. 아예 안 뜨네.
수상 경력도 왜 안 나와? 나 과학 경시 대회, 수학 올림피아드 반학 콩쿠르 해가지고 수상 경력만 해도 한 페이지를 차지할 텐데. 아, 쉣. 미술 대회랑. 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네. 해당 사항 없네. 네. 아. 표시가 안 되는 거는 법적으로 뭐 표시 안 되느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 그래? 네. 그냥 선생님들이 좀 약간 게을렀던 걸로. 맞죠? 자, 다음. 특기 또는 흥미. 1학년 때 컴퓨터 좋아했었고. 와, 이때 내가 진로 희망을 프로그래머라고 했네. 프로그래머. 야. 2학년 때 음악 감상이 특기운 흥미였어? 맞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노래에 관심이 생겼어. 맞아, 맞아. 애들이랑 코인 노래방 다니면서 엄청 그 노래 잘하는 친구로 많이 알려졌었지. 학교 내에서도. 근데 이제 회사원. 야, 진짜 대충대충이다, 맞지? 회사원 관련으로 권유하고 지도받은 기억이 없어, 나는. 저 영화중학교 남녀공학이었고요. 특별활동상 보자. 저축 부원으로 학급 행사의 솔선수범함. 이 학기 미화부 부장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힘써. 미화부 부장, 맞아. 나 부장이었어. 미화부 부장 출신. 3학년 때는 이제 선도부였지, 선도부. 여기다 딱 그, 저, 이거, 저 뭐냐. 완장 달고, 선도부 부장이었지. 예. 요때에는 선도부가 입김이 꽤나 셌어요. 진짜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클럽 활동. RCY.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RCY가 뭔지 모르겠다. 2학년 때. 명화 감상.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3학년 때 이제 에어로빅부였어, 에어로빅부. 왜 에어로빅부를 했냐. 내가 참 춤을 잘 췄어요. 예. 네. 춤에도 관심이 많아갖고, 그때, 만화책 중에 짱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어. 이때 엄청, 이 만화가 유행이었거든? 질풍노도의 시기에 힙합을 만나면서 이 춤을 추고 춤에 대한 자세 같은 게 막 나오고 하면서 이거 보면서 엄청 연습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제 춤 동작들, 나이키니 뭐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요거 맞나? 요거 맞을 거야. 만화책 힙합? 힙합인가? 맞네. 이거네. 미안해. 힙합이네. 맞아. 힙합이야, 힙합. 그때 봤던 만화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힙합이야, 힙합. 이거 보면서 이제 엄청 그, 춤을 추는 장면들이 나오잖아, 이렇게. 비보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프리즈, 뭐, 나이키, 뭐, 여러 가지 동작들 있잖아. 원킥, 투킥, 쓰리킥, 뭐, 그리고 요, 힙합. 야, 오랜만에 보네. 윈드밀, 토마스, 그렇지. 이 만화책의 영향을 받고 내가 그 에어로빅부에 들어갔어. 힙합부 이런 게 없었어. 그나마 가장 근접했던 게 에어로빅부였어. 에어로빅부 부원으로서 유연성이 뛰어나 배우는 동작마다 멋있게 표현함.
자, 봉사활동 볼게요. 봉사활동을 참 많이 했어.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 상황.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 상황을 좀 봅시다. 봉사활동, 야, 이런 게 다 이제 있네. 이때는 이제 강제로 시켰어요. 맞아, 맞아. 몇 시간 채워야 되고 이수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다 했었던 것 같아. 자, 이제 드디어 행동 발달 상황. 요게 지금 제일 재밌거든. 예. 이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 나를 지켜보신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니까 꽤나 정확한 거야. 행동 특성 1학년. 소극적이고 준법성이 약하며 집중력이 부족함. 소극적이다. 준법성이 약하다. 예.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2학년. 규칙과 시간 지키기를 잘하면 더 성실한 생활할 수 있겠다. 복분 뭔가요? 규칙도 안 하고 시간도 안 지키고. 왜냐면 내가 늦잠 자느라 학교를 되게 늦게 갔었어. 이게 학교를 가는 이제 두 가지 그 루트가 있거든요. 학교를 가는 또 이제 두 가지 루트가 있거든. 어우 쉣. 근데 우리 학교가 워낙 높아. 높고. 에. 뭐야? 어디까지 온 거야? 여기다.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오르막길 시작이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오르막길 시작이야. 여기서부터가. 그러면 이제 갑니다. 쭉. 여기 이제 108계단이라 그랬었어. 여기 오르면서부터 그냥 땀이 그냥. 한여름에 여기 오른다고 생각해봐. 매일같이. 뭐 다른 애들도 똑같겠지만 요즘은 차 타고 이렇게 태워다 주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 그 여긴 이제 저 고등학교 목포 여자 상업고등학교 목녀상이고 여긴 이제 목포 과학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있어요. 세븐일레븐 있고 그대로네. 매점이죠, 매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중학생들은 어떻게 어디 가냐? 더 올라가야 돼. 쭉. 여기까지 와야 이제 도착이야. 미치지. 그러니까 애들이 다 건강했어. 지금도 여기 저 제 후배들은 굉장히 건강할 거야. 여기 걸어댕기는 애들은. 요즘 다 차 있으니까 뭐 하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방금 갔던 길이 여기서부터 방금 봤던 길이 이제 일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여기서 내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이제 학교잖아. 근데 이제 나는 어디로 다니냐면은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서 다녔어. 난 여기 산이 있잖아. 뒤에 산이 있어. 여기
여기가 이제 그 산길이 있어. 산길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은 여기 산길 있어. 난 여기 산길로 해갖고 갔거든. 어, 쭉 가면은 여기다. 여기 현대아파트 쪽. 우리 집에서 가는 길이 어땠냐면은 난 요쯤에서 아무튼 한 뭐 요쯤에서 출발해갖고 쭉쭉쭉쭉쭉쭉 와갖고 여기 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착했었어. 한 50분 쭉 걸어다녔었지. 예. 그랬어요. 거의 뭐 아침마다 등산했기 때문에. 아무튼 버스비를 아끼려고 그랬지. 카드가 있었는데 버스 카드 충전을 안 하고 그걸로 이제 뭐 오락실 가고 뭐 PC방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돈까지 아껴 갖고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3번 귀... 3학년 규칙과 시간 지키기를 잘하면 더 성실한 생활을 할 수 있겠음. 학칙. 네, 학칙 20조 31항. 흡연의 의거에서 선도 처분을 받았다. 나는 선도부원이면서 선도부로서 선도를 하지 못하고 담배를 피다가 걸려가지고 교내 봉사 3일형에 처하고 또 금연 캠핑을 갔다 온 사람이야. 선배들이랑 금연 캠핑을 갔다 왔었어. 중학교 2학년 때. 예. 자, 특기사항. 자, 성적은 기대하세요. 자, 1학년 때 소극적이고 준법성이 약하며 집중력이 학과 공부에도 소극적임. 그러니까 나는 소극적인 학생이었네, 1학년 때. 그냥 소극 그 자체였어. 그러니까 그럴만한 게 사진을 봐봐. 얼마나 소극적이야, 사람이. 사람이 매우 소극적이다. 너무 소극적이잖아. 맞지? 어우, 귀여워, 근데. 아이, 귀 뭐지? 커킹 바지의 똥질은 정복 요일에 일진. 그리고 자, 2학년 명랑하고 대인관계가 활발하나 학습 인내심을 기르면 좋겠음. 그러니까 약간 14살까지는 뭔가 좀 덤벙거리고 말수도 잘 없고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2학년 때부터 나대기 시작해. 학교에서 막 나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막 웃기기 시작해. 그러면서 막 까불어. 많이 까불어. 2학년 때부터 내가. 그리고 이제 3학년도 명랑하고 부침성 대인관계가 좋으나 규칙과 시간 지키길 잘하면 더 성실하겠음. 하도 지각을 해대니까 좋은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 지각을 워낙 많이 해갖고. 지각을 너무 많이 했어, 나는. 예. 자, 요거 이제 볼게요. 자, 성적을 좀 보세요, 성적을. 성적 미쳤죠? 아,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성적 미쳤죠? 수미양가잖아. 공부를 더럽게 못했어. 양가야, 양가. 더 심지어 대단했던 건, 전교 꼴찌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팀에 가린 것 같은데요? 3학년 때. 아, 저기 있네. 2학년 때 수학 보세요. 2학년 때 수학. 처음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전교 꼴등을 한번 해봤어. 이거 대단한. 아니, 찍어도 못해요, 저거. 전교 꼴등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알려줄게. 전교 꼴등 하는 방법. 미쳤지, 이거, 여러분들.
랄프야 여기다가 이거 그리기 같은 거 어 이거 되나? 어이 된다. 어 2학년 때 수학 2학년 때 310명 중에 310등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 알려줄게. 요때도 저희는 이제 OMR 카드를 썼어요. 지금도 쓰나? 지금도 쓰나요 여러분들? OMR 카드? 어 지금도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 카드 쓰나요? 어 요거를 하는 방법은 찍을 때 이제 내가 잘 모르잖아. 잘 모르는데 이제 보통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거일 것 같다. 여러 가지 그 찍는 방법이 있잖아. 찍기 방법이. 근데 나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다양하게 해서 뭔가 내가 그때 뭔가 빙의 한 것처럼 어떤 이게 왠지 답일 것 같아. 그냥 느낌으로 찍는 거야. 어, 뭐 삼각형에 뭐를 구하세요. 뭘 구하세요. 뭘 하세요. 뭐 이렇게 수학은 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 뭐 제곱 뭐 연산 뭐 별게 다 있잖아. 그 수학 그 교육 과정에.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제외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찍을 때도 왠지 이거 같아. 그래가지고 답을 다 비껴갔어. 답을 다 비껴가갖고 4점이 나와서 수학 4점. 수학 4점은 레전드야. 보통 학교 이제 전교 꼴등을 하려면 학교에 안 나와야 돼. 시험날. 시험날 안 나와야 되고 최소 문제 3개는 4개 정도는 맞추는 애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는데 압도적으로 내가 한 문제를 맞춘 사람이야. 한 문제. 수학 4점. 정말 하늘이 무심하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지. 난 지금도 기억나.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어. 야 태훈아 너 일로 와봐봐. 예. 야 너 어떡하려 그러냐? 예? 아니 찍어도 이렇게는 안 나와. 야 봐봐라잉. 1번으로 쭉 찍잖아? 37문제잖아. 3개는, 5개는 저 주관식이고. 1번으로만 찍어도, 어? 17점. 2번으로만 찍어도 20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태훈아.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아니, 너, 왜 이렇게 다양하게 OMR 카드에 작성을 했니? 어 글쎄요. 그러니까 애들이 빵 터지더라고. 실제 있었던 일이야. 어 애들이 빵 터져. 그냥 웃음바다가 된 거야 교실이. 글쎄요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좀 이제 목포에서 살 때라서 좀 사투리를 좀 쓰고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다 사투리를 쓰신단 말이야. 야 윤태훈, 네 어쩌려고 그러냐? 어? 수학 4점이 말이냐? 나 살다 살다 어떻게 4점이 나오냐? 글쎄요. 대단하다. 대단해 윤태훈. 대단해. 들어가 봐도 될까요? 어 들어가라. 예. 네. 속으로 좋아했어. 표정은 심각했는데 왜냐면 내가 저기 좋아하면 이제 선생님이 니 지금 장난하냐? 하면서 이제 막 때리니까 저때 이제 체벌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표정은 심각한데 속을 엄청 좋아했지. 왜냐면 애들이 웃으니까 애들이 애들을 웃기는 게 저때부터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좀 그 약간 광대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광대 기질이. 예. 진짜 양가 가가가가 양가 미치긴 했다. 정말 레전드다. 난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내가 양 나온 과목이 체육. 아 이것도 좀 내 뒤로 100명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음악 320등 320명 중에 185등이면 꽤나 잘한 거야. 어떻게 잘했느냐.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예. 185등이면 거의 중간 아니야? 어. 무튼, 나보다 못한 놈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 예. 또 볼까요? 자, 여기도 양가네. 어, 죄다 양가. 어. 근데 오히려 좋지 않아? 기왕이면은 최고가 돼보자. 뒤에서. 어. 기왕이면 뒤에서 최고가 돼보자. 어? 잊혀지지 않잖아. 유의미하잖아. 맞아, 아니야, 여러분들. 애매하게, 뭐, 180등, 200등. 그만 좀 가라, 어딜 잡고 가냐. 280등 하느니, 뒤에서 최고가 돼보는 거야. 어. 가정 2학년 까비라고? 왜? 2학년 때 가정. 아, 까비. 내 앞에 두 명 있었네. 이 자식들, 이거. 아쉽다. 진짜 아쉬워. 하... 앞에 두 명 있었네. 그 또 아쉬운 게 하나 있네. 미술도 내 앞에 하나가 또 있었네. 이 자식 이거. 이놈은 내가 알기로 학교 안 나왔을 거야. 어. 아쉽게 놓쳤네. 근데 얘가 학교 안 나오는데 나도 안 나올 순 없잖아. 꼴등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 조금 아쉽고. 금메달 실패. 에. 자, 이제 고등학교로 좀 넘어가 볼까요? 고등학교? 전설의 성지구 시절이 나옵니다, 이제. 예. 고등학교 역사에 대해서 일단 미리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는데, 어, 1학년 때 전남예술고등학교를 가고, 2학년 때 예인예술고등학교를 가고, 3학년 때 성지고등학교를 가요. 근데 2학년 때 다녔던 예인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가 상당히 문제가 많고, 비리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가 사라졌어요. 예, 실제로. 예인예술고등학교는 역사 속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부실 학교였어. 복도에 막 구멍이, 막 포트홀 같은 게 있었어. 어떻게 학교 복도가 나무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포트홀이 있죠? 진짜 그랬어. 그걸 메꿔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막 되게 위험한 학교였어. 그 학교가. 뭐 신문지로 막 깔아놓고 막 임시방편을 막아놓고. 어, 이상한 선생님도 막 오고. 이상한 학교였어. 학교가 증발했어. 그 학교는. 그래서 그 학교에는 뭐 이렇게 남긴 기록이 없더라고. 자, 이제 전남 예고를 갑니다. 야, 사진부터 보자. 야, 사진 보세요. 예.
자퇴를 하죠. 자퇴를. 예. 그러고 2학년 때 이제 예인예술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에 졸업을 하고. 무튼. 수업일수 128. 결석 질병 5번. 사고 8번. 예. 요때도 학교를 완만하게 잘 다니지 못했다. 예. 왜 이게 안 나오지? 키랑 이런 게 너무 궁금한데. 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확 컸던 것 같아. 중3 때부터? 원래 키가 항상 중간이었는데 168, 172, 4, 6, 8, 180 딱 이렇게 되더라고. 성악. 교과 학습 발달 가가가가 이때도 가 양가를 놓치지 않았네. 요때 또 저기 또 유의미한 결과를 또 가지고 왔네. 70등.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예. 70등. 과학도 70등. 예. 미술도 70등. 잘한 게 하나 있나? 잘한 게 하나라도 있나? 성악은 잘했네, 내가. 성악은 잘했네. 수가 수는 하나도 없네. 맨 밑에 있어요. 수 있네. 합창 때. 노래는 좀 그래도 했나 보다.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여기서. 오래 못 다녔던 것 같아 이 학교를. 다 못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잘하는 게 낫지. 이게 끝이야. 전남 예고는 이거밖에 없어. 전남역 이거밖에 없어. 왜냐면 1학기밖에 안 다녔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성지고. 대망의 성지고. 예인예고는 없어요. 대망의 성지고등학교가 나옵니다. 서울에 있죠. 서울에. 이때부터 살이 좀 찌네. 요때부터 좀 살이 좀 찌네.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맞아. 그때 화곡동 살 때 엄청 힘들 때였지. 이때 벌써부터 얼굴에 우울이 묻어나네. 약간 개그우먼 강유미 씨 느낌도 좀 나기도 하면서 얼굴에 좀 우울이 있네. 표정이 딱 그게 보인다. 나오네 학적이. 영화중학교 졸업하고 예고 들어갔다가 자퇴하고 저 예인예술고등학교 편입학 하고 성지중고등학교 편입학. 성지중고 제 3학년 졸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네. 자 수업일수 이건 3학년 때 학교 좀 많이 빠졌네. 18번 빠졌네.
진로상 1학년 때 성악가. 이게 여기에 다 나오네. 아까 안 나왔던 게 성악가 1학년 때. 음악과 노래, 대학 진학,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지도함.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대학 진학. 대학 진학이 다 있는데 대학 진학을 하긴 했어. 끝까지 안 다녀서 그러지. 성교육, 교양 교육에 진짜. 창의적 재량 활동상, 학교에서 이제 시키는 거. 초청 특강. 공개 레슨 구성의 선생님 오는 거 학교에. 성교육, 교양 교육의 진지. 여기 이제 1학년 때 거. 2학년 때 거. 좋네. 회의 태도가 바르고 정리 내용도 뛰어나고 그부간의 예절과 친밀 관계가 관심하고 실천하고 실용음악과 가서 재능이 뛰어나고. 왜냐면 2학년 때 이제 아예 관뒀어 성악을. 재능이 뛰어나고 창의성이 돋보이고. 자기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며 건전한 비판 정신과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대. 미쳤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야. 자신의 흥미와 적성, 성격 등을 잘 이해하고 있음. 농구를 잘하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함. 뭐 많이 했다. 뭐 이거저거 많이 했어. 요거 이제 1학년. 아, 1학기, 2학기. 요거 성지고냐? 네. 아니 그 아까 그거예요. 아까 1학년 때 거. 아, 1학년 때 거. 전남예고 시절. 네. 자, 2학년 예인예고 시절. 여기 이제 성지고지. 1학기 때 말고 2학기 때 편입했던 거였으니까. 요때 봐봐. 요때부터 공부했다니까 내가. 성지고에서 수 나오잖아 이제. 어? 요때도 공부를 했다고 내가. 대학교 가려고 바짝 공부했어요. 기본만 하려고. 답 다 알려준다며. 2등 뭔가요? 전교 2등 했어요. 요때 한문. 예. 전교 2등은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아. 어디 학교를 가도. 예. 진짜 나는 대박인 게 앞에서 대가리도 해보고 뒤에서 대가리도 해본 거지. 꼬리에도 있어보고 맨 앞칸도 가보고. 진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이. 예?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이제 좀 나대기 시작했다 그랬죠?
뛰어난 언변과 재치로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생각이 바르고 깊으면 솔직한 편, 깊으면 솔직한 편입니다. 자, 주위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고 매사에 긍정적이며 행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함. 고3 때 명랑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친화력이 돋보이는 학생임. 고등학교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뭘 노잼으로 써놔.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자,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러 가는 컨텐츠 하자. 선생님들은 다 선생님을 다 관두고 어떤 선생님은 편의점 차려셔가지고 편의점에서 GS25 조끼 입고 일하고 계시던데. 오, 선생님 여기 계세요? 선생님 저 은퇴하고 편의점 차렸어. 아, 그래요 선생님?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실 줄 몰랐네요. 자주 올게요 선생님. 그러고 그래, 저기 레종 한갑 주세요. 재밌었다.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아예 딱 정식으로 띄워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아, 여러분들도 이거 띄워서 볼 수 있어요. 정부24에 들어가갖고 그 조회가 가능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이런 게 되는지. 카톡으로도 된다 그러네. 조금 걸리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흡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봉사활동했던 거 그거만 빼면은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폭력 전과도 없고 학폭위원회 이런 것도 없었고. 개근을 한 번도 못했다. 개근. 그치, 개근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좀 나는 내가 피곤하고 그러면 내가 피곤하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그걸 모두가 이해해줘야 돼. 그게 중학교 때부터 계속 됐던 것 같아. 내가 좀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뭘 하고 싶지 않으면은 다 모두가 날 이해해줘야 돼. 회사원은 못했을걸? 회사 생활은 내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이제 오슈를 이제 좀 준비를 하도록 할 텐데, 풍선이 문제네. 머리가 좀 이렇게 해놓으니까 머리 꼭 묶어놓은 것 같네.
어제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락 걸렸어요. 풍선이 락 걸렸다. 빵키 뭐지? 오늘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쁘게 입었어요. 칼칼칼. BM님 고맙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야. 좋겠다. 아, 한 일주일 넘게 계속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낮에 그래서 좀 잤는데도 방송 때문에 좀 잤는데도 하품을 계속하네. 아, 어떻게 몇 년간을 이렇게 새벽에 저녁에 방송을 하고 아침에 자고 남들이랑 거꾸로 사는 이 생활 패턴을 어떻게 10년 넘게 해올 수가 있냐?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먹방이고 뭐고 그냥 확 피곤해지네. 아, 아니 오늘은 좀 저 오늘 해야 돼요. 오늘은 방송을 이제 길게 좀 해줘야 되는데. 아, 오늘 어떡하지? 응? 이거 뭐 받을 수 있을까? 어? 다들 좀 저기 상의를 좀 해봐봐. 응? 아, 이거 어떡할, 이득 이거 어떡할까? 강영욱도 강영욱인데, 어떡할까? 수아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멋있네요. 아 잠깐만 푸딩님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푸딩님 이거 이러면 내일도 아 이거 푸딩님 없으면 푸딩님 아 이거 푸딩업이긴 한데 아 이게 지금 잠깐만 이 푸딩님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아예 저길 안 할 것 같아. 어 아 이게 좀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되게 안 좋은 무서운 일일 수도 있어 여러분. 어 이게 지금 어제 푸딩님이 오셔서 진짜 정말 평소랑 다르게 이렇게 터져가지고 와 진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아 죄송합니다. 아 눈치 볼 필요는 전혀 없는데 뭔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예 죄송할 건 절대 아니고 어 나는 약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어 모두가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제 채워지는 게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방송이거든. 여러분들 이건 솔직히 인정하시죠? 여러분들도 예 네. 이건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내가 내일은 좀 노골적으로 방송을 할게요. 오늘은 푸딩님에게 좀 의존하는 방송이지만 내일은 좀 굉장히 꽤나 노골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좀 그 여러분들의 소비를 끌어내는 방송을 좀 해볼게요. 제가 예, 그래서 좀 내일은 바짝 빨리 받고 가는 방송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속 코트님 달라고 하는 게 힘드니까 도와주신 것 같아. 그것도 맞는데 이제 좀 역설적으로 보면 나 이런 걸 바랬다 이거지. 나 이제 푸딩님에게만 받는 풍선보다도 우리 그 저 파워랩트 형님 이번엔 또 뭘 구매하셨어요 쿠팡에서? 형님 이번에는 에드벌룬 500개 정도로 이렇게 그 리워딩인가? 뭐뭘 한다 그러는데 리땡땡이라 그러잖아. 어. 이번에 냉장고 사셨어요. 에 냉장고 사시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에드벌룬을 받게 되니까 전자제품들을 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 보니까 결혼하세요 형님? 어,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안 바꾸는데. 아니야, 또,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 혼자 살면은, 살만해. 남자가, 혼자 살면은, 좀 살만해요. 어, 진짜.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저, 로봇 청소기 160만원짜리 샀죠. 보통 이제 신혼집에서 사는 그런 거야. 전자제품, 가전제품 같은 거 100만원 넘어가는 것들 살라 그러면 우리 엄마가 말리거든. 미친놈아. 네 결혼하면 또 살 거인디. 뭐단디 또. 이? 건조기랑 네가 살림을 하냐 뭐하냐. 랄프랑 둘이서 그렇게 남자 둘이 사는디 그런 걸 왜 사냐. 어? 네 결혼할 때 되면 또 사야 돼. 다 돈이여.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좋은 걸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예. 냉장고를 내 돈 주고 사본 게 랄프야. 네? 이 전에 저 냉장고 쓰기 전에 쓰던 그 스테인리스 은색 냉장고 저거. 저 올 때부터 있었어요. 그지 옛날부터 있었지. 네. 와, 그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냉장고가 저게 두 번째 냉장고네. 어. 저거 한 냉장고를 하나 사면은 한 7, 8년 쓰는 것 같아. 7, 8년. 10년 좀 안 되게. 예. 다음 냉장고는 진짜 저 한 300만 원짜리 냉장고 살라고요. 어. 진짜로. 기가 막힌 거 있잖아. 막 탄산수 나오고 막 얼음 나오는 냉장고 그리고 이게 그냥 결혼할 거 막 대비하고
대충 가성비로 막 사는 것보다도 기왕이면 좋은 거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나도 좀 생각이 바뀌었어. 결혼할 걸 자꾸 염두를 해두고 뭔가를 살 때 조금 가성비로 항상 샀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걸로 살라고 하죠. 예. 좋은 거 사면 좋죠. 아무래도. 아, 또 우리 저 오랜만에 파워래프트 형님, 전 파워래프트 현 에버랑 예,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오듐을 좀 싸고 와서 바로 컨텐츠를 할게요. 예. 하는 걸로 하고. 좀 이런 류의 옷을 좀 많이 입어야 돼. 내가 좀 옷을 몇 개 샀는데 좀 보여주면 여러분 또 놀릴 것 같은데. 기왕 오늘 수학 꼴등한 거 보여드리고 뭐 굉장히 제 밑천? 제 뭔가 심연까지 보여드린 듯한 느낌이라서 뭐 더 보여드리죠. 예. 옷을 싹 다 갖고 와봐봐. 테무에서 옷을 한 10만원어치 샀어. 근데 너무 저렴하고 집에서 막 입기 좋고 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그 비엔남 가잖아요. 예. 엄청 덥대요. 제가 간 그 6월달이. 말도 안 되게 덥대요.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를 맞이한대요. 그래서 엄청 얇고 그런 옷들로만 좀 준비를 했고 반바지는 필요 없어 랄프야. 윗도리만. 그리고 네가 옆에서 이제 보여줘. 일로 와서. 예, 근데 다 입기는 좀 그렇고. 제가 입어도 되네. 그래 네가 입어라. 요것도 샀어요. 예. 엄청 얇아. 이건 진짜 이쁜 것 같아. 바람막이. 예. 바람막이. 괜찮죠? 이게 반바지. 반바지는 됐고. 뭔가요? 티셔츠. 그냥 막 입는 거야. 우통을 벗어버리네. 이건 뭐 야구장. 아 이거 내가 입을게. 이거 내가 입어볼게. 이제 내가 바이크도 타고 하니까. 근데 이건 좀 싼 티가 좀 난다. 이 풀 이 재료가 좀 싼 티가 좀 나요. 줘봐봐. 이게 아래. 작아? 안 잡아. 요거. 다네 이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내 거 그 BMW 바이크랑 잘 어울리잖아. 내가 이런 옷이 하나도 없어. 이거 보고 뭐라고 야구 잠바라 그러냐? 예. 내가 이런 옷이 하나도 없어. 괜찮잖아. 그런 거. 열말 것 같아요? 정답, 12,000원. 2만원. 싸잖아. 그럼 어떻게 되지? 졸라 싸잖아. 그 셔츠, 이거 검은색 돼 있는 거. 한번 입었어요. 이건가? 예, 그거. 요건 이제 완전 셋업으로 입는.
바지까지 해가지고 좀 한 1차적으로 샀고 괜찮으면은 이번에 여행 갈 때 입을 거를 내가 산 거야. 비싼 옷 살 필요가 없잖아. 베트남 가는데 패션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다가 요런 거 좋잖아. 괜찮잖아 여러분들. 아니야? 그냥 좋잖아. 어 이쁘잖아 이런 거. 여기 내가 샀어. 단추 잠겨요. 예. 네. 나이 들면은 다 이제 좀 무난무난한 걸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개성 있는 걸 입으려고 한다고. 아, 그래? 어. 요런 게 이제 얼마인지 내가 보여줄게. 어. 너무 싼데 여러분들? 이거 얼마일 것 같아? 지금 입고 있는 이 난방? 아이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까 가만히 계시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봐봐. 싸잖아. 만 원이 안 해. 이거 이제 위아래로 16,000원이고. 어. 많이 싸지 않아? 어. 왜 이렇게 부정을 뿜어내지? 생각보다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 아니, 내가 부평 같은데 뭐 저 보세 매장 가 갖고 옷을 하나 사도 셔츠 하나에 4만 원, 3만 8천 원, 5만 2천 원 이런단 말이야? 어. 근데 재질이 그렇게 막 좋지도 않고 그 가격에 옷을 세네 벌을 사버리니까, 물론 여름 옷이고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는 거지만, 어. 그래서 나는 이게 태무께, 와, 생각보다 진짜 싸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물론 이번에 태무 광고 받은 것도 있어서 태무에서 좀 사게 된 것도 좀 있지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애초에 워낙에나 이제 또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나로 둬야겠다. 어. 내가 입기 좋은 것들이지 여러분들이 입기에는 너무 싼티나고 그지 같은 옷들밖에 없네. 그죠? 오케이. 저는 그지같이 입고 다니겠습니다. 저는 태무를 자주 이용할게요. 너무 좋아. 난 진짜 태무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드네. 어. 저는 좀 그지같이 있고 예, 좀 더 예, 아끼겠습니다. 난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 예. 난 너무 이쁘고 아, 특히 난 이런 옷을 너무 좋아해. 요런 거. 여름에 얼마나 시원해 보여요? 그죠? 네, 좋다고 생각해.
아. 영포티 아재룩이라고. 아, 진짜 너무 좋다. 여러분들의 채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테무에서 계속 옷 사줄게. 나는 이번에 여름에 베트남 갈 때 입을 거 얇은 거만 몇 개 이렇게 샀는데 앞으로 사계절 내내 테무로 이용해서 내가 1년에 옷 사는 비용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번 떼어볼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남겨갖고 잘 사는지 다들 지켜봐. 알겠지? 계좌 이제 오슈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오슈를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 잘 어울려요. 그지? 네. 사람들이 너무 까는 것 같아. 저기 보는 이미지랑 실물이랑 좀 달라. 실물이 더 나아. 실물이 훨씬 나. 맞아. 진짜 재질이 난 괜찮더라니까. 아니 어떻게 폴리 근데 폴리가 싼 거예요. 아 그래 100% 면이 더 비싼 거야? 그렇죠. 난 폴리가 좋더라. 그래서 섞어서 저거 한 거고. 난 폴리 100% 돼 있는 옷이 좋더라. 잘 늘어나고. 그냥 거꾸로 가지. 뭔가 나랑 싸구려랑 잘 맞나봐. 나는 쭉 싸구려로 갈게. 옷이 중요한 감. 옷을 좋은 거 입어도 사람이 싸구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중요한 거지 옷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아무튼 예, 저 갔다 올게.